어려움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우 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망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살살 바람에 달빛은 밝아도 그리는 마음은 어제가 오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꽃답던 내 청춘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다 붙일고 아무렴 그러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청을 두고 못망가 눈물이 나네. 아,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슬프다. 네. 일단 아무렴을 할 때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무렴 그렇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아무렴 그렇지 잘했네요 그렇고 말고 요건데 네. 자 그럭 그럭 이렇게 올려야 돼요 럭까지 올려놓고 그렇고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계단 쌓듯이 올라가요 네네 계속 해볼게요. 올라가는군요 시작 그렇고 말고 말고 그렇고까지 올려놓고 말고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시작 그렇고 말고 자
사람의 한 500년 살자는 데 시작 한 500년 살자는 데 자 한 500년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오 한 500년이죠. 한 500년. 그죠? 한 500년이지만 자 우리가 읽는 발음으로 노래를 해. 한오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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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한오백년 시작. 한오백년 사자는데 사자는데 왼성화이오 왼성화요. 자, 아무렴 그러지부터 한번 쭉 연결해서 해볼게요. 네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왼성화요.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야, 누가 한번 해볼까요? 경진 씨? 아, 정말요? 걸렸네. 네네. 정말 희한하죠?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꼭 고개 숙여. 누가 해볼까? 그런데 고개 숙이잖아요. 그러면 꼭 숙임을 시키세요. 아, 걸렸네. 걸렸네. 네. 자. 가볼까요? 네. 시작. 아무렴 시작.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닌데 계속 괜찮아 시작 한오백년 시작 한오백년 사자는데 왼성화요. 이게 많은 음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음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제 그 이게 강원도 지방의 민요는 이제 메나리 토리라는 음계를 사용하는데 이 태백 산맥을 끼고 있잖아요. 네네. 강원도 지방. 그래서 이 산새를 닮았다 소리가.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형상의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강원도 지방의 민요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음계의 유형들이에요. 네. 그렇고 말고 이런 부분들이 네. 강원도 지방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경상도 지방까지.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음계가 우리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한다면 그 음계도 있나요? 그게? 그렇죠. 네. 라솔미. 아, 라솔미 이렇게 야속하니 마 라솔미 그렇고 말 라솔미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요 라솔미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1절도 저희가 마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조형표 선생님은 한마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마는 그냥 바로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계속 찌르네요. 그래서 시작 한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야속한 여기 똑같아. 그렇고 말고 똑같은 부분이요. 야속하니 마 시작. 야속하니 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시작. 정을 두고 몸만 가니
해서 살짝 눌러고 갈게요. 정을 정을 그렇죠. 정을 두고 시작.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한마는 이 세상에서 상이 뭔가 네. 의미 조금 많은데 꾸밈음이 있죠. 네, 꾸밈음이 있는데 그 꾸밈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이 세사사에서 아가 나와서 아로 돌리는 거. 상, 아, 상. 그렇죠. 이렇게 시작. 상. 그렇죠. 아, 한마는 이 세상. 되네. 계속 펜싱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렇게 되네요. 네. 우리는 없으니까 뭐 불펜이라도 집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씩 드시고. 네네. 시작. 한마는 이 세상. 그렇지. 네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마는 이 세상. 시작.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메나리토리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씨가 한번 불러봐 주시면 쭉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 이렇게 어렵네요. 오. 역시 네? 어렵네요. 네. 네. 원석 씨도 계속 찌르시면서 하시네요. 잊어먹지 네. 않기 위해서 네. 이 세상 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진 씨 펜 좀 아, 네, 네. 아, 쓰려고 빌리는 게 아니라 찌르려고 빌리시는군요. 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씨 네. 시작.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들으셨어요, 별감님. 조용필 선생님 좋아하시겠어요. 삐치셨어, 삐치셨어. 아니, 후렴 부분은 조금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잘 못 넣으시는 것 같더니 1절 가사에는 뭐 확신이 있어. 어머, 이 세상에 상을 너무 잘하시는 거 빌리시더니. 빌리시더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하셔가지고, 예. 자, 그렇다면은 나무령 씨는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시작. 아무렴 그럼
어떠셨습니까? 기운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네. 네. 잘 배운 걸 잘 네. 따라 한 거 네.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창법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 제가 목이 내는 목으로 하죠. 네. 아. 목으로 해서.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이 해금을 지는 게 힘들듯이 배에 압을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이 세상, 한마는 이 세상은 경진 씨가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경진 씨 이 세상. 한마는 이 세상. 오, 진짜. 아닌데요? 아까 이 세상 아닌데요? 이 세상 어떻게 했었죠? 이 세상. 그렇지. 이 세상. 네. 자, 그렇다면 기타 연주로 들으면 또 이 한우 백년이 어떻게 변할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진짜로 예, 막 그 기타 줄에서 뚝뚝뚝뚝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마치 강원도의 험준한 태백산맥의 산새처럼 올라가고 내려오는 곡조가 살아있는 노래 메나리토리의 강원도 민요 한우백년을 배워봤습니다. 강원도 지방의 민요는 메나리토리라는 음계를 사용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그렇고 말고 이 세상 사에서 아가 나와서 아로 돌리는 거 상 한 500년이지만 자 우리가 읽는 발음 한오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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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목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 한오백년